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도 아틀리에로 출근했는데요. 됐다. 진화에서 제가 출석 체크 안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시험이 끝나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현재 의뢰는 이렇게 있는데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마침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의뢰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좋은 의뢰가 있으면 그것도 해결하고요. 돈을 많이 모아둔 상태로, 즉 우리 요정들의 월급을 모아둔 상태로 카스타니에 한번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뭐 휴가 겸 출장 겸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술 깨는 약은 그대로 만들도록 시키고요. 차라리 마법 종이를 제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판용이는 차라리 우리 조합의 근원이 되는, 아 맞다, 그리고 폭탄도 좀 만들면 좋겠는데, 플럼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불타는 모래를 만들래? 한옹이 불타는 모래, 피포는 밀라. 이렇게 두고요. 채집은 당분간 이대로 두고요. 저는 그동안 얼른 마법 종이를 만들죠. 차라리 제가 만드는 게 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개를 만들면 6일이 걸리네. 와, 유발을 사용한다. 100% 좋아 좋아. 일주일 내내 종이만 만들고 있네. 9월 되겠다. 오호, 잘 됐을까? 마법 종이는 앞으로 조금 생각을 바꿔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는 좀 받지 않도록 합시다. 네, 열려있어요. こんにちは。なんだかエリーに頼りっぱなしで悪いとは思ってるんだけど。 어쩐지 에리한테 부탁하는 것 같아. 미안하긴 하지만 괜찮아. これ頼んじゃってもいいかな。 이거 좀 많다. どうしようかな。 30일인데 6개라고? 잎사귀를 만드는데 이틀인가 걸리지 않나요? 뿐이 구슬도 있긴 한데 받아둘까요? 30일이면 아, 근데 또 이것 때문에 카스테니에 갔다 올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관두죠. 残念だけど 仕方ないね. 미안해. また今度頼むよ. 다음에 또 부탁할게. 그래 그래. 어? 푸쉬는 왜 굴러다니지? 아, 술 깨는 약을 안 받고 났구나. 아, 21개나 만들어 버렸네. 너 내가 안 바꿨니? 너는 그럼 뭐가 좋을까? 요구르트 만들어줘. 좋았어, 열심히 할게.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로 우린 오늘 나가서 보고를 하고 돈을 긁어모아오죠. 밖으로 나갈까? どこに行こうかな? 비상장 먼저 가서 물건 찾기에서 괴물 퇴치까지. どうだ?酔い止めの薬はできたか? 어디? 술 깨는 약은 다 됐나? 약은을 두 번 썼네. 네, 20개였죠.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네요. 오, 아리가토요. 좀 늦었죠. これは少ないがお礼だ. また今度も頼むぜ. 거의 반년 걸렸죠. 고맙군. 이건 얼마 안 되지만 답니다. 다음에도 또 부탁하리. 술 깨는 약에 20개 잃었다. 은하 2000잎을 손에 넣었다. 하나에 100잎이었네요. 일은 잘 돼가냐? 맡을 만한 의뢰 있을까요? 아, 중화제청 이거 하면 좋을 텐데. 유리 원료 굉장히 비싼데? 이거 하나 받을까요? 너라면 금방이겠지. 그럼 잘 부탁한다. 중화제 청도 넘기죠. 좋아 좋아. 오라요. 오시우다. 자기 보스다. 소문. 말이나. 어허. 이만토고 기노키이타 하나시와 나이나. 지금은 쓸만한 얘기가 없구나. 괜찮아요. 안타니와 기대시테르제. 나한테는 기대를 걸고 있다. 죄송해요. 난노요카네. 오조와상. 무슨 일이지 아가씨? 도시요카나. 새로운 의뢰. 노노 이라인이 쓰는다네. 아, 반하느냐. 이게 의외로 떠올려본다. 맞을 것 같은 건 가루보다는 차라리 낚싯대가 낫죠. 하나 드려볼까요? 갖고 있는 건가 준다고 할까? 매료의 낚싯대 건넨다. 고마워. 이건 약속했던 보수야.
100원 벌었고요. 이야기. 오. 変わった 話といえば お嬢さんと同じような遠近術師のご栄養をした時今まで見たこともない花を見たよ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래, 특이한 얘기라고 하면 아가씨 같은 연금술사의 호의를 맡았을 때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꽃을 봤지. 確か 와시노 기억だと あれは 日食の日だった. 동켈하이트구나. この辺では 毎年 6月の 18日になると 日食になるのだよ. 아마도 내 기억으로는 그게 일식 날이었지. 이 집에는 매년 6월 18일이 되면 일식이 일어나거든. 아저씨, 그날 제 생일이에요. 일식 날의 꽃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귀한 꽃이었던 것 같아. 감사해요. 알고 있었던 거지만.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지선모, 타마니와 히토리데 노미타이 토키모 아루노사. 죄송해요. 하레슈씨. 응? どうしたんだい? 이야기. 요, 사이킨 ここで よく会うな. 요, 요즘 여기서 자주 만났는데. 아, 갈 때 또 한 명. 風の리돌이って知ってる? 아하. 渡り鳥なんだけど、すごく綺麗なのよ.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見られないから、見られたらラッキーよね. 작년에도 한번 들었었죠. 바람 사르고 알고 있니? 철새인데 굉장히 예뻐. 워낙 보기 힘든 새라서 볼 수 있게 된다면 운이 좋은 거지. 이 말은 이맘때쯤에 어디선가 나온다는 얘기 아닐까? 바람새의 깃털이 비란트산이었나? 일단 무기장. 그라센 고색 고가 가이토리 중. 우리 아이젤한테 옷 한 벌 사줍시다. どうしようかな? 이야기. 안타 냉킨주치실에 쿠스리토가 찾던데나. 이거 말이죠. 이게 왠지 무기를 좀 사서 호감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른의 소비를 가운다? 아, 이제. 뭐를 가운다? 80원이니까 모험자옷 하나 사주죠. どうしようかな? 살래. 좋아, 좋아. 마이자리! 고마워. 최근 塔の鐘の音が以前より澄んだいい音になったって評判だよ. 요즘 탑의 종소리가 예전보다 맑아졌다는 평판이 났더라. 그게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마을에 그걸 고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아, 그래. 일단 독서부터 하고요. 아, 맞다. 내 수업을 듣도록. 아직도 광고하고 계시네. 아. 오, 아직도 있단 말이야.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이 정도일까? 범용 점성술의 제4장을 읽었다. 운명의 별, 행운의 별 만드는 법을 익혔다. 이 아이템 이름이 꼭 세일러문에 나올 법한 그런 이름이네. 범용 점성술을 독파했다. 좋아. 고급 지식은 뭐가 있을까? 또 있어.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이 정도일까? 어둠의 생물들의 제2장을 읽었다. 멸종위기의 열매에 관해 알게 됐다. 오호. 어둠의 생물들의 제3장을 읽었다. 도파했다. 어둠의 생물들 3장에도 아무것도 안 적혀있었어. 없는 것 같아. 그러게. 루이제 누님, 쓰레기 좀 사주세요. 어머, 어서와. 이야기. 깎아줄 순 없어. 팔고 싶어요. 아하, 오늘도 산업 폐기물 A는 취급 불가네. 그래, 할 수 없지. 노르디스. 야, 와자와자 僕の 部屋まで 来て どうしたんだい? 오늘은 도서관에 없었네. この量 部屋が 狭いと思うんだ. 이 기숙사 방이 좀 좁은 것 같아. 잉그리드 선생님의 방. 어허. 외출했나? 헤르미나 선생님의 방. 어허. 두 분이 손잡고 산책 나가셨나? 또 대결하러 가셨나? 시그 잘했어. 어! 아이, 가라서 힘하소다나. 이야기. 곧 있으면 갈 거야. 안으로 간다. 짐사르오의 온마이에 브레오 하도라케바. 剣の錆になるということを忘れるな. 이야기. 本当は一般人が城の中をうろうろするというのも好ましいことではない. 특별히 이벤트는 없네요. 안으로 간다.
잘 계셨나요? 엔데르크 様. 엔데르크님. 이분은 성함도 안 나오네. 궁금하다. 오늘도 왕자님은 안 계시네요. 구강폐하. 이제 곧 출장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君は 国王が新しくなることについてどう思うかね? 국민としては やはり不安なものなのかね? 그대는 새로 국왕이 탄생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지? 국민으로선 역시 불안한 일인가? 마침 오늘이 대선 날이거든요. 야, 또 마침 이게 나오네. 불안하긴 하지만 필요한 일이죠. 그래요. 프로베 교회. 안녕하세요. 오이노리ですか? 기도하러 오셨나요? どうしようかな? 이야기. 兄弟がいる人が羨ましい. 형제가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기도. 무냐무냐. 무냐무냐. 수녀님에게 형제가 생기게. 안녕히 계세요. 아르테나様のご加護がありますように. 알테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오늘 당장 출발하면 오늘 당장 출발하면 좋겠지만 잠깐 들어가서 나머지 후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녀오죠. 고보니 모도로까나. 돌아갈래? 일단 재료를 좀 확인하고요. 마법종인. 나 이거 보고를 안 했구나. 유리 원료 만들까요? 요구르트 불타는 물의 밀랍인데 한눈에 팔면서도 할 수 있다고. 좋아. 유리 원료가 빨리 만들 수 있을 텐데. 그쵸. 이틀에 세 개니까 이건 제가 만들고요. 아하. 다녀오는 동안 다들 뭘 시켜놓으면 좋을까요? 아이템을 보면 카논의 함석도 얼마 없고 얘네들을 채집을 시켜놓고 다녀와야 되나? 해별 외물도 좀 적고 오히려 얘네 이 숲에서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은 많은 편이긴 한데 많은 건 많고 또 적은 건 적죠. 버섯 같은 경우도 적고 행복의 포도는 어디다 쓰는 걸까? 술 같은 거 만들 수 있나? 포도주. 그리고 알베리히 이것도 알게 되었었죠. 이것도 조합하는 게 아니라 채집하는 거구나. 연기버섯도 적고 스토리델 강요로 가야 되고 아 바람새 기탄 해우랜숲이구나. 해우랜숲에 다녀오면은 이걸 얻을 수 있나 보죠. 오늘 그럼 해우랜숲 한번 가볼까요? 잠깐 카스사니에 다녀오기 전에 해우랜숲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해우랜숲에 한번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녀오도록 하죠. 불타는 모래와 밀랍을 만들고 있고 스토르델 강에서 얘가 좀 얘들이 좀 채집률이 낮긴 하지만 왜 이렇게 떨어져있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천년거북 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아무튼 그러면 나가서 오늘은 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 유리올 만들고요. 큰일 날 뻔했네. 일단 유리올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해우랜숲에 다녀오죠. 두 개만 필요하죠. 세 개 이틀이니까 세 개 만들게요. 원신 블랙이를 사용한다. 이틀 걸려. 사구의 모래가 99개나 있구나. 그러면 천년거북 사구에는 특별히 보낼 필요가 없겠는데. 그쵸. 잘 됐을까? 좋아 좋아. 천년거북 사구에서 좀 철수를 하고 미키네 섬도 사실 둘이 같이 입사 동기끼리 미키네 섬에 가 있을래? 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장소별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은 뭔가 새로운 조합으로 돌아가네. 독특한 아이템이었죠. 이런 거 천년거북 사구에서 나오는구나. 우어의 날개, 미키네 섬, 무쉐. 구하기 쉬운 것들을 많이 구하고 어려운 것들은 못 구하고 있구나. 선물 고기 시험, 이거는 구입한 거죠. 풍선호도 구입했을 텐데. 아 맞다, 이거는 거절했죠. 깜짝이야. 의뢰를 받아놓고 제가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다 만들었으니까 보고하고 나서 해우랜숲에 다녀오죠. 그동안 좀 만들고 있겠지.
요구르트는 몇 개 있니? 빵 개네. 안심하고 다녀올게요. 밖으로 나갈까? 일단은 비상정. 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빠르게. 일은 잘 돼가냐? 의뢰 종료. 이런 일들을 부탁했었는데 마법종이 내게. 다 됐어요. 좋아 좋아. 오호. 이래야 너한테 부탁한 보람이 있지.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잘 부탁해. 그리고 유리 원료도 만들었어요. 다 됐어요. 좋아 좋아. 자기 보스다. 1500원. 와하. 거의 만원 됐는데. 아, 그 세계 뭐였죠? 그 연구소 재료가 모여든다는 그거 사고 싶다. 소문. 마루이나. 하지만 이 돈은 아껴놨다가 카스타니에 갈 때 월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どうしたの? 이야기. 飲み物はやっぱりお酒に限るわ. <飲み物はやっぱりお酒に限るわ> 음료는 역시 술이 최고야. 밖으로. 外に 出ようかな. 오늘은 해우랜스페 다녀옵시다. 아 잠깐만요. 혹시 아카데미에 책 읽을 수 있는 게 추가됐나 보고 가죠. 혹시나 한 번에 한 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있네 있네.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이 정도일까? 생명의 숨결의 제3장을 읽었다. 살아있는 빗자루 만든 법을 익혔다. 살아있는 밧줄에 이어서 빗자루도 살아있단 말이야. 편하겠는데? 오.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또 있네. 잉그리드 문서. 오! 잉그리드 선생님의 최장기간 연구 결과가 적혀있었다. 메테올, 해오리 주머니, 청천의 불꽃 만든 머리켰다. 오,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템 같은데? 신들의 석상 만든 머리켰다. 어, 천년거북 등딱지, 그림자 재봉치 만든 머리켰다. 헤이레돌 만든 머리켰다. 아하, 다 알고만 있던 것들의 아이템을 만드는 레시피를 익혔네요. 오, 굉장히 또 레시피가 늘어났는데? 언제 다 만들지? 어, 아이젤 여기 있었네. 이야기. 보습실이라면 저쪽이야. 공부 다 했어. 너는 모르는 것들을 잔뜩 배웠단다. 밖으로. 오늘은 해우랜스페 다녀오죠. 오, 뭔가 있어. 아하, 아이젤이 좀 약한데. 필살. 파란색. 파란색이 제일 강한 게 있죠. 아, 검정색도 있다. 검정이 더 강할 것 같은데. 아이템. 성게라도 써볼까? 성게는 쓰나마나 했죠. 크래프트. 아, 카스타니에 가기 전에 폭탄도 좀 만들어야겠다. 이 쓸모없는 질풍의 주필이. 연주나 하죠. 필사. 로트 브릿지. 아냐 아냐.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저 울부짖음을 하면 동료를 부르기 때문에 무한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오, 됐다. 은근히 강한데. 이겼다. 아이젤은 레벨업 됐다. 하지만 조용히 가자. 안 만나고. 아이쿠야. 뭔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해울의 숲이 어려운 곳이었어요. 누가 제일 강할까? 그나마 더글라스가 있어서 다행이지. 아야야. 에리, 맷집이 좀 생겼는데? 필살. 오, 너무 강하다. 아하. 아하. 슈베드 스트라이크! 회색만 잡으면 된다. 아야야. 에리가 위험한데? 방어. 아, 그냥 도망갈 걸 그랬나? 내가 왜 싸우고 있었지? 이겼다, 아무튼. 더글라스는 레벨업 됐다. 그냥 도망을 갈 걸 그랬네요. 아하. 실컷 찾아봐야지. 어?
오, 뭐가 떨어지네. 뭐지? 와, 저 새들 좀 봐. 저게 바람새구나. 굉장히 그 보기 힘들다던 새들 아닌가요? 운이 좋았나 보다. 아하, 바람새 깃털 많이 떨어지면 좋겠다. 벌써 일러스트 상에서는 하나 떨어지고 있죠. 깃털이 잔뜩 떨어져 있잖아. 오늘의 운이 좋은데. 좋아 좋아. 레벨업 됐어. 10개나 찾았어요. 와하. 벌집 1개, 대나무 2개, 야생 독버섯을 5개 찾았다. 어허, 하루만 더 있어볼까? 여기 오는데 왕복이 8일이었죠. 아마 그러면은 13일 정도에 도착할 텐데 하루 더 있어보죠. 벌집 1개, 괜히 있었다. 돌아가죠. 전 또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생길까 했는데. 레벨업 됐어. 벌집을 2개, 대나무를 2개, 야생 독버섯을 5개 손에 넣었다. 바람새 깃털을 10개 손에 넣었다. 판용은 레벨업 됐다. 판용이가 또 승진했는데 녹색이 됐어요. 와, 녹색이면은 파테트랑 똑같은 색깔이네. 이거 거의 2분의 1 속도 아닌가요? 불타는 모래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요구르트는 3개 있고요. 좋아 좋아. 불타는 모래는 17개, 밀랍은 10개. 카논의 암석이 좀 부족하네. 스토르델 강으로도 보내야 되고. 아하, 보낼 데가 많다. 7마리도 부족하구나. 그럼 푸슈가 채취를 가서 엘핀 동굴 한번 쓰고 와라. 그럼 다녀올게요. 오랜만에 우리 푸과장이 한번 모범을 보여줘. 이렇게 하고요. 그동안 저는 요구르트가 완성됐기 때문에 요글링크를 만드실 것 같아요. 그쵸? 스트레스가 지금 9가 있고요. 아, 아이젤과 교우가 44. 1 올랐나? 오, 더글라스랑도 98인데? 노르디스는 전에 부탁을 거절해서 그런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온천수 좀 마시고 두 번 마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요글링크 한번 만들어보죠. 요글링크 좋아. 레시피 좋아. 아, 살아있는 빗자루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만들 수 있네. 천년거북 등딱지인데 왜 치즈가 들어가지? 설마 이것도 먹을 건가? 아무튼 빗자루는, 아, 밧줄이 필요하구나. 와인은 왜 필요할까? 오늘은 요글링크 만들래요. 하나밖에 못 만들죠. 유리기구를 사용한다. 3일 걸려. 100% 좋아요. 근데 카스타니에 갈 수 있을까? 저번에 한번 100%인데 만나러 나갔더니 실패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만나볼까? 네, 열려있어요. 혹시나 이벤트일까 했는데 아니네. 미안하군. 또 부탁 좀 해야겠는데 괜찮겠나? 가시 목탄. 이것까지 만들고 다녀야죠. 자꾸 미뤄지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도 탈이야. 휴가를 못 가. 좋았어. 그때까지 잘 부탁해. 제발. 이렇게 한번 중간에 만나면 100%가 좀 떨어지나봐요. 잘 됐을까? 오호호, 굉장히 매끈하게 생긴 어여쁜 병이네. 요글링크. 아, 저번에 만든 아이템도 안 봤죠? 한번 동시에 볼까? 일단은 요글링크 보고요. 뭐가 다를까? 요구르트를 디저트 감각으로 마시기 쉽게 만든 거.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아, 드링크형 요구르트가 됐구나. 요거트에서. 그 다음에 또 만든 거 하나 있었는데요. 이쪽에 있었죠. 육모제 해줘. 이게 아니었나? 뭘 만들었었지? 아무것도 안 만들었었나? 아, 되게 헷갈린다. 아무튼 오늘은, 아, 오늘이 아니라
가시 목탄이 남아있죠. 이거는 우리 프과장이 잠깐 엘핀 동굴에 가있는데 다시 잠깐 불러드려서 출장 가 있는 애들을 부르기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가시 목탄 좀 만들어주게. 좋았어, 열심히 할게. 그리고 목탄이 하나에 하루에요. 어? 뭐야? 하루에 두 개씩 만드네? 이틀만 버티면은 다섯 개까지 만드는데? 그럼 이틀간 다른 거 하나 조합해도 되겠다. 그쵸? 그게 좀 더 경제적이겠다. 살아있는 빗자루는 나흘 걸리고요. 또 새로 생긴 게 뭐가 있었지? 잉모제 해줘. 이게 하루였나? 하루구나. 신비한 광구는 나흘인가? 그렇고. 풍선의 독은 오일. 아, 그러면 오늘, 죄송해요, 큰 소리 내서. 악마의 숨결 만들 수 있다. 대체 뭐지? 이거 만들까요? 사실 제가 플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아, 악마의 숨결. 너무 궁금하다. 불타는 모래, 잠깐만. 너 플럼 만들어줄래? 플럼을 시켜두고, P4한테 불타는 모래 시켜두고, 그리고 잠깐 장비를, 플럼을 장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기 전에 포트 플럼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넣고요. 우리는 오늘 너무너무 궁금한 악마의 숨결 만들어보죠. 3일 걸리고요. 유발을 사용한다. 100%. 그냥 황금색 바위를 연기 버섯과 함께 빻는 것 같은데 어떤 조합이 나올까? 잘 됐을까? 야다네. 이게 뭐야? 야호. 대체 어떻게 생긴 아이템이지? 연기 같은 것 같은데? 악마의 숨결. 눈이 시릴 정도로의 악취를 내는 아이템. 지독한 냄새로 적의 움직임을 둔화시킨다. 풍향을 잘못 맞췄다간 낭패를 보겠어. 공격 아이템이구나. 뭔가 진짜 악마랑 연관된 건 아니군요. 아무튼 이렇게 됐네. 플럼 만들고 있구나. 오늘 그럼 보고하고 올까요? 가시목탄 벌써 7개니까 푸슈가 다시 엘핀 동굴 갔다 오고 저는 그동안 그래, 얼른 나갔다 오죠. 새로운 의뢰도 있겠다. 차라리 돈을 많이 벌죠, 일단. 어차피 지금 월말이라서 다시 월급도 나갈 거거든요. 밖으로 나갈까? 비상정에 있으려나? 어, 도글라스 오늘은 일하고 있나 본데? 아하. 쓰레기는 꼭 쓰레기 버리는 곳에. 오, 안타가. 오, 너구나. 난노요다. 도시요가나. 새로운 의뢰. 안타니 타노메루 시고토와 코레다케다나. 그라비석 9개. 마, 안타다따라 쓰그다로. 9개에 400원이면 조금 한 해 50원밖에 안 하지만 당장 건넨다. 요시 요시. 좋아 좋아. 오라요. 보슈다. 저에게 보스다. 오, 드디어 만 원이 넘었어요. 안타니 타노메루 시고토와 코레다케다나. 아, 카스타니에트는 이제부터 만들긴 좀 그렇고 밀랍도 있기는 한데 이게 플럼의 재료죠. 패스하겠습니다. 소가. 그래. 새로운 소문. 마루이나. 어허. 오늘도 소문 없고요. 이야기. 안타니와 기대시테르제. 너한테는 기대를 걸고 있다. 알겠어요. 구글 아저씨. 난노요가네. 오조상. 무슨 일이지 아가씨? 도시요가나. 새로운 노래 있나요? 노노 이라인이 쓰른다네. 피로 회복약 두 개. 소래와 히비노 츠카레오 도리타이도유 히토노 이라이다. 떠올려본다. 맞을 것 같은 건. 제발. 아, 유당을 안 만들었구나. 다른 거는 아, 벌꿀이 조금 반응이 있긴 한데. 벌꿀로 드릴까요? 갖고 있는 거니까 준다고 할까? 건넨다. 아리가다이. 고마워. 고래가 약속노 보수다. 이건 약속했던 보수야. 인기가 떨어지려나? 이야기. 하나씩도 있대모. 사계도 오겐미시가 興味가 나갔다. 술이나 모험밖에 흥미가 없었어서. 스테이터스. 어? 오조산. 아, 아니요. 도시요가나. 죄송해요. 바쁘신데.
스테이터스 인기 57. 아, 오히려 올랐죠. 와, 인기도 100이 최고려나? 그쵸. 50인데 5칸 찬가 보니까 100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오, 지식이 3000이 넘었어요. 오, 연구술사 레벨을 20. 어느새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생활한 지도 3년. 시간은 정말 빠르구나. 키는 안 컸네. 아카데미 들렀다 갈까요? 공지사항 보고. 내 수업을 듣도록 듣고 싶다. 아, 그거 살 수 있는데. 어머, 어서 와. 일단 이야기. 일이 적성에 안 맞나봐. 이거 살 수 있는데. 아, 이게 세계의 영혼이라는 연금술의 중요한 물질이 저절로 모이는 단지. 이게 저는 그 연금술의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세계의 영혼이라고 칭하나 싶었는데, 저번에 아이템 목록을 보니까 세계의 영혼이라는 아이템이 따로 있죠. 재료가 전부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세계의 영혼이 하나만 모이는 것 같은데, 과연 살 필요가 있을까? 5,000원이나 주고 카스타니에 다녀와서 살까요? 그러도록 하죠. 아, 너무 사고 싶긴 하지만. 아, 다음에 올게요. 또 가면은 쇼핑할 게 있을 테니까. 아, 아까 대화 걸었죠? 그래, 할 수 없지. 새로운 책이나 봅시다. 또 읽을 게 있을 거야. 오늘은 여기서. 또 있어. 읽을 수 있는 책은 이 정도일까? 나와 폭탄의 제3장을 읽었다. 신들의 천둥 만드는 법을 익혔다. 오호. 아, 위로 올라가야 되죠? 아, 상급 내용은 없네. 뭐 하긴 너무 많아도 조금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좀 혼란스러우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헤르미나 선생님 해봐. 아하, 잉글디 선생님 해봐. 어머, 에르필, 무슨 일이지? 선생님에 관한 선생님이 연구하신 그 파일을 봤어요. 너무 어슬렁거리지 말거라. 빨리 가자. 오늘은 빨리 돌아가서. 잠깐만요. 비상정. 지금 의뢰가 가시목탄 이거 더글라스 줘야 되죠. 깜빡할 뻔했다. 난노요가네, 오조산. どの依頼に背負うんだね? 수면약. それは職人通りのそばに住んでいる人も依頼だ. 떠올려본다. 지우타프 창문을 만들어서 보고를 할까? 아, 돈을 좀 더 모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긴 그 뭐죠? 세계 영혼을 모으는 아이템 사지 않도록 했으니까. 소가. 일부러 더 모을 필요는 없겠다. 괜히 욕심을 냈어요. 시그자를 사. 시그자르오의 온마에 브레오 하도록 해봐. 여기 없네. 켄노 사빈이 나를 という것을 忘れるな. 어, 저는 더글라스 보러 왔는데. 아, 무기점에 있나 보다. 엔데르크사마. 엔데르크니. 구강패야. 시당과 타국との 전쟁의 ために いるのではなく 말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점 기억하겠습니다. 페야한테 눈도장도 찍었으니까. 무기점 여기 있구나. 어디 갔나 했네. 아이카라즈히마소다나. 의뢰 종료. 어, 아리가토요. 어, 고마워. 오마에노 도코니 이크 테마가 하부케다세. 네가 있는 곳으로 가는 시간을 줄여줬구나. 은하 334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죠? 공방으로 돌아갈까? 그래요. 사실 오늘 카스테니에로 출발하라 그랬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시간이 얼른 갔네요. 그렇죠? 이제 의뢰도 없겠다. 다음 화에서는 이 요정들의 그 거취 행동을 좀 촘촘하게 짜놓고 아이템도 폭탄도 좀 만들고 해서 그 다음에 한번 나갑시다. 카스타니에로 다음화에는
출장을 가도록 합시다. 그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스타니에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나올 거예요. 너무 얼굴빛이 잿빛인데? 그래요, 감사합니다.